유라타임이랑 바로 퀴즈 대결을 통해서 음료수 대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여기 어플이 있어요. 스피드 퀴즈. 아, 유라타임 보면 안 되죠. 문제를 낼 테니까 유라가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겠죠? 힌트 있습니다. 어려울 땐 힌트를 외쳐주세요. 준비. 잘할 자신 있나요? 유라짱이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럼 바로 이곳은 자동차를 세워두는 곳이에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차장. 인동댕. 이 친구는 산에 사는 친구인데 나무를 잘 타요. 토토리를 잘 먹죠. 누굴까요? 나방지. 인동댕. 이거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을 때 닦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틀을 보여주겠죠. 세상. 인동댕. 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머리가 하얀색이고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인동댕. 반찬은 어디에 담아서 먹나요? 인동댕. 여자장이 공부하는 상이 뭐죠? 의자, 책상. 인동댕. 남자는 이걸 입지 못해요. 여자만 입을 수 있어요. 볼까요? 인동댕. 사자니 사는 곳. 사자니 사는 곳. 온갖 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 아, 조금 더, 조금만 더. 두 글자. 정. 인동댕. 여기는, 와, 여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어려워요. 했을까요? 했어. 유나 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준 적도 있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정답. 인동댕. 이건 뭘까요? 사람 입 속에 있어요. 맛을 보는 거죠. 인동댕. 오, 레드. 영어로 레드. 우리 사람의 키가 무슨 색깔이죠? 인동댕. 오늘 다음 04.21. 시간 종료. 과연 얼마큼 맞춰볼까요? 자, 주차장 맞췄고요. 다른지 맞췄고, 수건 맞췄고요. 제가 스티커 틀렸어요. 할머니 맞췄고, 접시, 책상, 치마, 선물목, 정글 바로 몰라서 넘어갔어요. 그쵸? 케이크 맞췄고, 손 맞췄고, 빨간색 맞췄고, 내일, 오늘 말고, 다음날, 내일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전부 12문제를 맞췄습니다. 5 게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준비. 이거 빵인데, 잼 발라먹는 빵이에요. 두 글자 잼을 발라먹는 네모난 빵이에요. 빵의 이름은? 네, 앞 글자는 식자예요. 유나짱 언니잖아요. 언니가 아닌 유나짱보다 어린 친구를 뭐라 그러죠? 인동댕. 유나짱은 이것이 있죠? 이거 바퀴가 두 개. 몸을 아까 닦았죠? 뭐죠? 몸 닦는 거. 몸을 닦는 거. 인동댕. 편지를 보내는 곳이요. 야, 이거 보면 어떡해요. 반칙이라서 땡. 야, 이게 뭐야. 이게 반칙이야. 반칙이야. 다 땡, 다 땡. 이것도 봤으니까 땡. 물을 담아서 먹는. 아, 땡, 땡. 땡, 땡. 이건 지 혼자 인동댕하고 혼자 땡하고 지 혼자 다 하네요. 얘 왜 이러죠? 땡. 이거 봐요. 엄마. 지금 이거 보면서 하면 어떡하니? 이걸 보면서 하면 다 맞지. 이번 경기는 망했어요. 이번 대결은 누나의 실패, 유나짱의 실패가 되겠군요. 이건 뭐야?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서 먹어? OX 퀴즈로 함께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간은 1분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가 고픈 이유는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어서다. 마지막으로 트리븐 X 판을 들어주세요. 땡. 뱃속에 거지가 있으면 안 되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김구라이다. OX 무엇일까요? 진동댕. 강동환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방귀를 꾹 차오면 해가 아파요. 몸에 나쁘대요. 하나 둘 셋. 땡. 괜찮대요.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하면 정말 힘이 난다. 마지막으로 트리븐 X. 인동댕. 한글을 창조하신 분은 세종대왕이다. 딩동댕. 나타의 등에는 물이 들어있다. 딩동댕. 말은 잘 때 서서 잔다. 땡. 말은 잘 때 서서 잡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맞췄나요? 일곱 문제 중에 몇 개 맞췄죠? 예. 엄마도 같이 맞춰봐요.